시초가의 이종목 시간입니다. 시초가의 이종목 시간에 굿머니 세븐 이 시간에 계속해서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는데 이번 주가 3주차입니다. 그런데 3주차를 딱 시작하는 지금 이 순간 드는 생각은 바로 이 시간은 안 보면 손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시초가의 이종목, 오늘 시가에 접근할 종목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주간 기준의 목표 주가 손절가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주간 수익률을 점검하면서 종목 리뷰까지 해드리는데요. 오늘 하나금융투자 삼성동금융센터 윤여민 팀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수익률을 먼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시간에는 정말 시장의 좀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SK하이닉스를 가지고 와주셨는데 지난주는 바이오주를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ABL바이오 가지고 와주셨고요. 시초가 4월 12일에 시초가에 매수를 한 이후에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16.52%의 수익을 또 주간 고가 기준으로는 18.28%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바이오주랑 좀 잘 맞으시나요? 아, 그거라기보다는 네. 이제 운이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바이오는 이제 급등과 급락에 대한 어떤 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좀 타이밍을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언제 뭐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를 지난주에 좀 추천을 드렸던 게 이제 AACR에 대한 어떤 그런 모멘텀도 분명히 있고요. 또 너무 이제 과대 낙폭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갖고 왔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 상당히 좀 많이 올랐죠. 이제 뭐 18% 정도까지 올랐기 때문에 일단 좀 일부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은 네. 차익 실현을 하시면서 좀 보유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지난주에 좀 말씀드렸던 목표가 29,000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한번 29,000원 달성하는지 한번 쭉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한 차례 수익을 확보하셔도 괜찮고 네. 29,000원까지 목표 주가를 네. 가져가셔도 괜찮다는 의견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선택을 여러분의 몫으로 넘겨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또 여러 가지 변수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주목되는 사실 섹터가 좀 여러 가지 나오긴 했어요. 주목을 네. 전문가분들께서 많이들 해주셨는데 이 가운데서 한 업종이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어떤 업종일까요? 아, 저는 오늘 좀 2차전지 네. 섹터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2차전지 섹터 좀 말이 많았습니다. 말이 많았고 사실도 어떻게 보면 좀 불공이 있었습니다만 뭐 저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해서 좀 2차 전지 섹터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 사실 이제 코스닥 1000포인트가 지금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제 코스피도 이제 전국점을 향해 당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 좀 어느 정도 조정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지수를 상승하는 좀 큰 견인차 역할을 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상당히 강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이 좀 어느 정도 부각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장이 마련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좀 전기차만 연결돼 있다라는 점은 좀 분명히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가장 큰 악재였죠. SK 이노베이션과 LG 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이제 영업비밀 네. 침해 분쟁과 관련해서 극적인 좀 합의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주부터 상당히 좀 훈풍이 불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뭐 양사 간의 배터리 관련된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10년간 뭐 추가 어떤 쟁송도 하지 않겠다라고 좀 합의를 하였습니다. 특히 그리고 이제 뭐 합의금에 관련돼서도 사실 이제 SK 이노베이션은 크게 좀 부담이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2조 원의 금액이 큰 것은 아니지만 어떤 당장의 어떤 합의금을 지출하기보다는 좀 분할해서 어떻게 보면 로열티를 지급하는 형식도 어느 정도 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SK 이노베이션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좀 지난주에 좀 어느 정도 급등이 나왔죠. 특히 이제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뭐 LNF,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도 이제 주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전 2차 전지 섹터에서 가장 큰 악재가 좀 사라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 전기차와 2차 전지 당연히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이 가야 섹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전기차가 뭐 배터리를 내재화한다는 입부터 시작해서 네네. 좀 불가능한 여러 가지 좀 이슈가 나오고 있지만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보게 되면 계속해서 좀 협력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차랑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이제 하이브리드카에 탑재할 배터리 개발을 좀 같이 하겠다는 어떤 기사가 좀 지난 주말에 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 뭐 어떤 큰 그룹들 간에 어떤 네. 계속해서 협력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전기차와 2차 전지는 같이 동행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좀 올해 좀 시작하는 좀 시장의 한 해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봐도 충분히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대기아차는 이제 SK와 손을 잡고 배터리를 내재화하는 거군요. 일단은 좀 현대차가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뭐 가소평가될 수 있겠지만 상당히 큰 그룹이고요. 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전기차 라인업이 크기 때문에 뭐 일부는 SK이노베이션하고도 갈 수 있고요. 또 일부 같은 경우 LG에너지솔루션하고 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충분히 이런 부분에서 뭐 배터리 셀 3사의 좀 현대그룹과 어떤 그런 협의가 네. 좀 충분히 좀 미래도 일어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오늘장 전략의 송동현 대표가 2차 전지 수소, 풍력, 또 탄소 배출권 이렇게 좀 관심주를 확장을 해주셨어요. 22일, 23일에 기후변화 정상회의, 미국이 주최하는 이 회의 예정하면서 이번 주 모멘텀 받을 것으로 예상해 주셨는데 2차 전지 주 주목하자고 또 네. 팀장님은 거론해 주셨습니다. 관련한 종목 가운데서 시초가 종목 뭐가 있을까요? 저는 좀 특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LG전자를 네. 좀 가져왔습니다. 네. 사실 저는 LG전자를 이제 2차 전지나 이제 전장 부품 쪽과 관련된 이제 그룹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좀 LG전자를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좀 2차 전지 관련된 섹터에서 좀 상승의 어떤 할 수 있는 종목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모멘텀이 있다면 좀 이제 MC 사업부, 이제 휴대폰 사업부에 대한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좀 짐을 덜어내면서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2분기에 영업이익은 1조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렇게 되면 하반기부터는 상당히 이제 동사에게는 큰 어떤 매출에 대한 영업이익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생긴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 사업부에 이제 흑자가 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7년 만에 전 사업부에 대한 흑자가 분명히 발생을 하면서 분명히 실적에 대한 큰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장 사업에 좀 힘을 쓰다 보니까 LG 그룹 내에서 이제 LG 전자뿐만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과 함께 좀 전장 사업에 좀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또 최근에 이제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계속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애플카에 대한 부분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충분히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좀 시초가 공략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행히 지난주 목요일날 좀 크게 양봉이 들어왔다가 지금 금요일날 살짝 눌렸습니다. 오히려 지금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뭐 시초가로 공략을 해야 되니까 일단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시초가로 좀 공략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좀 신고가 21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4만 7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 21선과 61선의 골든 크로스를 앞두면서 정배열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2차 전지 관련주를 보시면서 전장 부품주로 LG전자를 주목해 주셨고요. 시초가에 공략해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21만 원, 손절가는 14만 7천 원 제시해 주셨네요. 지금까지 시초가의 이 종목의 가장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신 윤여민 팀장이었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